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, 혹시라도 조회수가 안 나오면, 예를 들어서 막 몇십 회, 나는 이제 조회수를 상관 안 해. 뭐 몇십만에 나오든 몇만회가 나오든,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. 유튜브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. 응? 그지?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난 교육용으로 알려주는 거거든.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올리는 거야. 지우고 다시. 보통 이제 바로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아니고 한 며칠 있다가, 하루나 이틀, 3일 정도 후에 봐서 내가 목표치가 이제 만회야. 1km 1만회를 원해. 15,000회를 원해. 1.5만회.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그걸 내가 도달을 하고 싶어. 그러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. 쭉 이렇게. 내가 아까 그걸 보여주려고 보라고 한 거야. 옆에 보면 막, 6,000회니, 뭐, 만회니 이렇게 나오잖아. 그지? 조회수가 그렇게 튀었다는 거지. 내 지우고 다시 올려니까. 이해하지? 그러면, 아우니가, 그러니까 사고 영상, 거기 보면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? 막 이상한 애들이 댓글을 막 달아. 내 댓글도 내가 삭제를 하고 그랬는데, 이제 필터링을 하면 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,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, 거래처 가서 찍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운전 중에 올라온 영상을 올린 거야. 이해가지?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성비라고지. 내가 거래처 가서 막 찍어서 올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가 이동간에 찍혔던 영상을 갖다 그냥 올리면 되잖아. 근데 그걸 가지고도 내가 그냥 월세가 나오는 거야. 그냥 블루라고 있어, 블루. 그 검색창에 블루라고 검색을 해봐. 내가 카톡 남겨놨는데, 유튜브 창이 아니고, 그거 뭐지? 이거 안드로이드 폰이지? 안드로이드 폰이지? 아주방! 1km, 50km!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그걸 한 다음에, 그치? 이걸 그냥 깔면 돼. 카톡에 남기는데, 내가 올려놓은 거. 그거 보고 카톡에 보면, 그걸 가지고, 내 유튜브에다가 내가 하나 또 올려줄게. 그거를, 이렇게, 한번 그걸 가지고. 호설 식당 50km. 여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더라고 얘가. 내가 카톡으로 그걸 깐 다음에 무료니까 무료 버전 써도 되거든. 또 카톡 하나 보냈어 내가. 그 5분 완성 진짜 쉬운 스마트폰 편집하기 있지. 그 유튜브 링크 보낸 거 그걸 내려서 그러니까 무료니까 그러니까 유료 버전 쓰지 마. 나는 프리미엄 버전을 쓰는데 유료 버전을 쓰는데 아우님은 굳이 그 유료 버전을 쓰지 말고 그걸로 편집하면 돼. 그 5분만 투자하면 돼. 딱 5분만 영상 한번 딱 보면 아마 아우님은 똑똑하니까. 예, 봐. 예, 예. 어우, 굿. 봤어. 잘하더만. 그 블루를 사용하면 무료 버전이 있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 자체적으로 편집기가 있잖아. 비디오 플레이어 거기에 보면 또 음악이 있어. 무료 음원. 예, 그걸 또 활용해도 되고. 근데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지. 특히나 아우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뭐 저 키네마스터니 이런 것들 좋은데 키네마스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키네마스터 노브가 들어가. 키네마스터 이렇게 어플인데 그게 무료 버전을 쓰면 거기 이게 마크가 들어가. 마크.